我们的目标，太阳就累。일어서서 촬영은 중간에는 좀 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자리 편하게 해주시고요. 예, 그리고 지금 막내 이제 잔파노 역할을 맡은 김수현입니다. 제가 맡은 잔파노는 그래도 도둑들 중에서 가장 낭만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저는 도둑이지만 굉장히 뭐 계산도 하지 않고 네, 사랑하는 여자에게 다 빌어줄 수 있을 만큼 네, 그런 인물입니다. 그래서 굉장히 쉽죠. 네, 얼떨떨하고요. 이렇게 앉아있는 게 사실 조금 예, 좀 믿기지가 않는 것 같아요. 예, 정말 처음에 막 선배님들은 사실 가만히 계셨는데 혼자 막 기죽어서 뭐 그러고 있던 거 생각하면 예, 되게 그래서 더 공부가 많이 됐던 것 같고요.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. 예, 이렇게 예. 예, 뭐였죠? 키스신. 예, 키스신이요. 예, 죄송합니다. 예, 그 키스신은 이제, 예, 저는 우선 굉장히 많이 떨렸고요. 이렇게 잔파노로서 굉장히 많이 집중하려고 했었는데, 굉장히 좋았던 게 저는 이렇게 전지현 선배님을 이렇게 보면, 몰입이 잘 되시잖아요. 예, 그래서, 예, 그래서 그 힘에, 예. 최선을 다했습니다. 예, 저 같은 경우는 예, 연하 배우와 사실 작업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고 그리고 국내에서 키스 씬도 사실 처음인데 김수현 씨하고 하게 돼서 너무 좋았죠. 그래서 근데 뭐 또 심지어 연하니까 제가 또 그동안 아꼈던 그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첫 키스인데 김수현 씨 하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흡족했고요. 그래서 제가 수현한테 물어봤어요. 너도 혹시 처음이니? 하고요. 근데 얘는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손해보는 듯한 기분은 들었지만 네, 재밌었습니다. 김수현 씨는 역할이 작아서 그 주기 좀 미안하더라고요. 이미 그 해품달을 하기 전에도 스타였기 때문에 그래서 점심이나 먹고 미안한데 역할이 너무 작으니까 자기같이 훌륭한 배우가 하긴 좀 그럴 것 같아 하고 노를 하러 갔어요. 근데 저는 가끔은 배우가 되게 존경스럽기도 하고 요물 같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딱 보는데 내가 미쳤지 왜 이 친구랑 안 한다고 생각했을까라고 느낄 정도로 되게 매혹적이었어요. 그래서 원래는 그러려고 갔다가 점심 먹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고 그때는 상황 판단이 미숙하여 잠깐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. 너무너무 인기 스타가 되니까 아이고 그랬으면 많이 찍어둘 걸 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오히려 이제 걱정이 되고 편집실에서 다른 배우들은 조금씩 커트를 드러내는데 김수현 씨는 커트를 하나도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. 수현이는 사위로서 훔치고 싶습니다. 나 훔치고 싶다. 예, 예, 날 훔치고 싶다는 못 들으신 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김수현 씨. 예, 그, 예, 저는 이제 김혜숙 선생님의 지금 이게 작년에 이제 도둑들을 여름 내내 촬영을 하시고 또 지금은 또 영화들과 또 드라마를 계속해서 병행해서 하시는데 저는 그런
열정이 너무 이제 존경스러워서요. 저는 이제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꼭 그 열정을 잃지 않도록 그런 열정을 제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이제 신보다 상황이 많이 기억이 나는데요. 여름에 마카오가 굉장히 덥고 습하다 보니까 모든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이 다 막 땀을 계속 흘리고 있었어요. 근데 이제 남자분들은 이렇게 땀을 흘려서 젖으면 더러운데 이렇게 여자분들은 이렇게 젖어서 좋잖아요. 예, 네, 저는 그때 상황이 너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네,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. 아, 감사합니다.